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불가리아 공산 막스주의자 중앙위원회 집행비사회 위원장 피스베트코브. 그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로작이 나옴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이 밝아졌다고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태양이 필요하듯이 김정일 동지의 로작은 우리 당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했습니다. 불가리아 공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트가노 편집안을 토론했습니다. 기관지 라보스니 체스키 웨스니크는 일면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김정일 동지는 21세기의 인도자이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볼리가리아 주최사구 소조 성원 2월 16일 경축 모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 풍부화시키신 주최사상은 21세기를 맞이한 인류가 틀어주고 나가야 할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16일 저녁, 불가리아 세덴드니 텔레비전 편집에서는 조선의 현실을 수록한 녹화 편집물을 방영했습니다. 불가리아 조선협회 부위원장 빌초 규로브는 정량자들 앞에서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수호했으며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어머니 키포로바가 받아하는 최상의 영광을 가정의 영광으로 물려받은 딸 마리아 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로작 보급 선전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그는 조선말로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종달새 예술 소주원들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메트로폴리 시장 렌코 글럴루브는 근 40년에 걸치는 사상이론 활동으로 주체 사상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편지를 그에게 올렸습니다.